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예, 모토와 기토로 태어나온 일간이죠. 그죠? 우리가 앞에는 뭡니까? 예, 목화가 있죠. 그죠? 예, 뒤에는 금수가 있습니다. 그 대지의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토승이죠. 토승은 뭡니까? 항상 중용의 원리를 있다는 거죠. 이쪽도 다스리고 이쪽도 다스리는 거죠. 항상 중앙에, 그죠? 그래서 이 땅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이 목화를 괴롭히거나 금수를 괴롭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뭐, 나무가 날아들고, 불이 날아들고, 물이 날아들고, 쇠가 날아들지, 땅이 가서 날아드는 일은 없다. 그래서 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대 포용력이 넓고, 이해심이 많고, 많은 것을 흡수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많이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땅으로 태어난 분들은 어차피 평생을 베푸니까 조금은 인색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돈 빌려달라, 뭐 주식이다, 뭐 이렇게 공짜, 그죠? 우리가 이 땅이 올라가서 갑자기 일어난 일은 없으니까 땅에는 뭐 우박도 내려오고 비도 내려오고 천둥도 내려오고 땅입니다. 지진으로 갈라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공짜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확천금 이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 복권이나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건 틀쓰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로지 부동산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남에게는 조금 인색하게 살아도 평생을 베풀고 산다. 이 모토는 뭡니까? 참 몽골의 평야, 그죠? 아주 풀이 끝없이 있는 그런 평야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용도 크고 이해심도 많고 끝없이 남에게 베푸는, 그죠? 푸른 초원과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포부도 크고 추진력도 강하고, 그죠? 이해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토는 뭡니까? 우리가 참 가까운 점 뭡니까? 이렇게 텃밭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우리 학교 운동장 정도, 그죠? 사람들이 조금 어목조목 뛰어노는 그런 공간들.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걱정이 많고 조금 소심한 것도 있고, 그러면 점도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분들은 사고를 치지 않아요. 기토분들은 늘 남에게 그죠, 이런 칭찬과 예, 베품이 상당히 많은, 옛날에 선비들이 많았고 지금은 교수님들, 강사님들, 철학자가 기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 남에게 베풀면서 따뜻한 정을 주는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러하면 2022년 양력 1월 운세입니다. 예. 바로 음력으로 1, 2, 3월 봄에 태어난 분들이죠. 이분들은 1월 달에 부동산 매매가 있고 이동이 있습니다. 연애 이별이 있지만 새로운 만남도 있습니다. 또 건강 회복이 있고 특히 척추하고 장 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무토로 태어난 분들은 주로 머리병을 조심해야 되는데 중풍, 치매, 그죠? 뭐 이런 쪽, 예, 뇌출혈, 예. 그래서 머리를 흘려와 겨울에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손발을 비벼서 이렇게 눈에도 갖다 대고 귀에도 갖다 대고, 예, 얼굴도 많이 비벼주시고, 예, 손하고 발하고 귀는 몬살개 굴수록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열을 내서 새벽에 나가시고 아침에 훅 나가버리면, 찬물 먹고 나가버리면 뚝 하면서 오면은 예 바로 그게 중풍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리병을 좀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러나 이달에는 부동산 매매, 또 새로운 취득 이런 게다 좋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이래 보시면 되고, 또 연애도 새로운 만남은 상당히 좋은 만남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뭡니까? 이달에 금전소득이 가득합니다. 부동산 취득이 있고 승진도 있고 임용도 있고, 예, 임용합격이죠. 예, 매매, 예, 이런 것도 각종 다른 자격증 시험도 이달에는 다 가능합니다. 또 좋은 연인들이 있어서 초혼과 재혼이 가능하고 남사친, 여사친이 가능합니다. 또 건강 회복이 되는 그런 바로 예, 1월달입니다. 심장병이나 우울증, 화합병 그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또 감정기복 이런 게좀 4, 5, 6월생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또 급한 게 많습니다. 급한 걸좀 주의하시고, 예, 이달에는 소득도 좀 이래 챙기고, 또 분산 투자를 하시고, 또 사시는 지역에서 물이 보이는 쪽으로 투자하세요. 음력 4, 5, 6월생들은 자, 이 물이 가까운 쪽으로, 물이 안 붙어도 됩니다. 물이 보이면 됩니다. 그런 내과나 시내과나 뭐 시냇물이든 뭐 그저 도랑물이든, 예, 그 다음에 바다든 뭐 아니면 그 강이든 그저 호수든 이렇게 물이 보이는 쪽에 뒤에는 산을 등지고 이런 땅을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대산임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땅이나 건물이나 상가나 아파트를 사시면 큰 소득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모토와 기토분들은 아주 부동산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러나 도박성 있는 건안 맞습니다. 도박성이 뭡니까? 복권, 주식, 펀드 뭐 이런 거죠. 야, 그런 건 코인 이런 건 맞지가 않습니다. 자,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건강 회복이고, 예, 그러나 아직까지 끝난 게 끝난 건 아니다. 아직 낙상이라든가, 예, 관절, 이런 거 있죠. 부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가을생들은. 그래서, 예, 그 이제 뼈저린 아픔에서 벗어나는 좀 그런 계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변화가 많습니다. 동지가 지나면서는 새로운 기운이 들고 나쁜 기운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보셔서, 야, 아주 그 뭡니까? 음력으로 다 안지라 돼서 다 끝난 거 아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반은 지나고 반은 안 지나는 것이 이를 달 운세입니다. 그래서 대망의 2022년 이면년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새로운 계획이 있고, 새로운 투자가 있고,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만 치료가 되겠죠.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이별도 많고, 사별도 많고, 그죠? 또 금전 손실도 많고, 또큰 수술, 그죠? 또 지금 또 낙상을 해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에서 이제 안녕, 그죠? 떠날 수 있는, 예, 한 번쯤 여행을 갔다 와서 새로운 마음을, 예, 가다듬어서 새로운 도전 하시면은 2022년 이민년에는 많은 큰 소득이, 예, 겨울생들이 예상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는 바로 봄이 오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운세가 먼저 온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잖아요. 그것이 궁적통이라고 합니다. 가장 궁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겨울 생들이 이달부터 운이 많이 바뀌어서 2월 달부터는 굉장히 탄력이 붙는 그런 운세로 바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부동산 매매가 있고, 이동이 있고, 연애 이별이 있지만 만남도 있고, 건강 회복이 있고, 척추나 장 쪽을 조심하셔야 되고, 머리병을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 보시고, 머리병이라는 거는 눈, 귀, 코다 해당이 되겠죠. 또 여름생들은 금전 소득이 가다가 부동산 취득이 있고, 승진이나 임용, 합격, 왜 자격증, 뭐또 좋은 만남, 좋은 재혼, 남사친, 여사친이 좋은 있습니다. 건강 회복이 있고, 또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낙상을 주의하시고, 아직 넘어지는 거죠. 이런 약간의 사고를 아직까지 좀 구설수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가 있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시면은 2022년 이민년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아픔, 그동안 지독한 아픔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태동이 만들어지 바로 시뿌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2월달 입춘부터는 이제 탄력을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 많은 계획을 하고 준비된, 예, 2022년 이민년, 예, 바로 이민달이죠. 입춘달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예, 팔공샘을 처음 보시는 분은 좋은 인연을 주시면, 또 2월달 운세에서 모토나 기토로 태어난 분들의 운세를 조밀조밀, 예, 아주 명품 운세로, 예, 또 적중률 높은 운세풀이로 다가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욱더 증진하여서 더 명중을, 예, 높이는, 예, 그러한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